이제 두 번째요. 네. 들어와요. 두 번째.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내셔도 돼. 네. 무슨 띠셔? 저 뱀띠예요. 뱀띠? 65년생. 아이고. 우리 삼촌들 신분데. 네. 그죠? 네. 몸으로 치고 금전일 치고 인간일로 치고 아 장난 아닌데. 근데 나 같은 팔자야. 근데 불려 먹지는 못해. 아시죠? 근데 촉은 좋아. 엄마가. 예, 촉 좋아요. 꿈꾸는 것도 많네. 그거는 없어요. 근데 촉은. 촉은 있어. 예. 그럼 엄마였지 그러면 꿈은 아니래가지고 촉으로 주나 보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마네 집안에 빌든 할머니가 있어. 있어요. 그죠? 네. 성이 뭐야? 엄마. 전 김가예요. 그거 봐. 김씨. 김씨들이 네. 아주 대단하셔. 엄마가 남자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어? 네. 남자 사주 팔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보고 치료를 해야 돼. 엄마 아무것도 안 하셔? 일해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셔 아니면 일하셔? 부동산해요. 그지? 네. 내가 그걸 아무것도 안 했냐 왜 물어보냐면 남자 팔자 타고났다 그랬잖아. 그지? 알지? 그 말 뜻을. 네. 부동산 저가기 때문에 저가지. 장사 때 가면 딱 앞쪽 섰어. 생일은? 5월 17일. 더구나 5월생. 네. 머리도 좋네. 응? 머리도 좋고 인복은 좋아. 근데 남자 복은 없어. 네. 그건 아시지? 네. 근데 요새 엄마 일이 좀 들대. 안 돼요. 안 되고 있지? 네. 아휴, 근데 너 이렇게 구설수가 심해. 아 그런가요? 응.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 그래. 응. 구설수가 좀 있어. 구설수가 있어서 머리가 좀 아프고 자꾸 짜증나. 짜증날 날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응? 네, 많이 받아요. 응. 그때도 일 안 돼하고 부동산 일이 안 돼서 죽겠는데, 그죠? 네.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겁이 나. 네. 먹고는 살아야 되었고 네. 지금 엄마가 좀 그래. 네. 근데 막혔어 사실은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웃구댕이지만 그늘이 져 있고 조상이 좀 막혀 있어. 네. 그래서 엄마가 자꾸 힘든 거야. 이렇게 내려쳐서 조상이 내려쳐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가봐도 똑같은 답이고 막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은 들어도 속 시원한 건 없다 그래. 없어요. 속시하는 건 없다고 그래. 그래도 그만아 여기 와서 좀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덜 답답하실 거야. 그죠? 근데 잘 가지도 않지만 웬만해서 뭐 말 들어도 별로 시원치도 않고 고지식해서 시답지도 않고 맞아. 엄마는 고지식해. 네. 많이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서 안 그럴 것 같으면서 안 그러고서도 고지식해. 혼난데 혼내고 판난데 판난다고 그래. 근데 엄마는 남자 내어랬지 여자 팔자가 아니야. 네. 남자 사주 팔자야. 그러기 때문에 더 고지식한 거야. 어? 여자가 하는 일에 엄마가 하지를 못해. 남자가 하는 일에 해야 돼. 그래도 조상에서 이렇게 받들어주고 봐. 장사 대감이 본인은 장사 대감이 이 신가물이 이 길을 끼를 대감으로 사업으로 돌린 거야. 근데 한 번쯤 해봤어? 뭐요? 어? 이 대감님 한 번쯤은 대우를 해보셨냐?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모르시지? 네. 대감에서 언니는 대감에서 제수를 주고 조상 대감이야 성수 조상에서 제수를 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냐고 내가 대뜸 물어봤죠. 엄마는 장사 대감이 사업 대감이 보이길래 내가 말씀드린 거야. 장사 대감에서 이렇게 제수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도 엄마는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잖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누가 하나님 믿으셔? 제가 믿어요. 그죠? 네. 아유, 하나님 믿으니까. 어머님이, 그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저기 하니까 이제 그냥 저기고, 원래는 저희 이모님이 비시던 분이세요. 그 이모님 돌아가시면서 정리를 싹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그때부터 이제는 개종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그게 진리니까 저희 엄마가 당부를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질려도 근데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거 있어?
아,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내가 아쉬워야지 가잖아요. 네. 근데 아쉬워지면. 안 편하니까 가서 안 빌게 되잖아요. 이거 봐. 이런데 온다는 것 자체가 엄마는 천하 없어도 어? 내가 무당이라서 얘기하는 소리야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장사 대감을 믿으셔야 돼. 그런 거 있어요. 어. 제가 그래야지만 엄마는 편해요. 그리고 조금 벌어갖고 승 안 차. 많이 벌어야 돼. 남들 10원 벌을 때 엄마는 1,000원 벌어야 돼. 네, 벌까요? 어? 장사 대감을 찾아줘야지만 엄마는 1,000원을 벌어. 남들은 100만 원 벌 때 본인은 1,000만 원 벌어야 돼. 그만큼 욕심이 있어. 근데 그걸 못하고 사니 천불이 나지. 네. 천불이 나고 막 톡톡톡톡 하지. 그죠? 보시는 분마다 다 그릇은 큰데 사실적으로 되진 않으니까 내 그릇은 요만큼인데 보시는 분마다 다 크대요 저보고. 근데 사실은 요만하거든요. 종지거든요. 종지. 안 그래. 엄마는 조그만 돈 갖고 이렇게 종종종종 된다 그러시지. 근데 막말 돼서 여자분 대개 보면 여자분들은 밥그릇이 요만큼이야. 근데 엄마는 요만큼 벌어야 돼. 근데 그 양을 대감 할아버지가 벌써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봤을 때 할아버지 대우 해보셔. 본인은 엄마는 할아버지 대우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답답한 게 없어지고 시원시원하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선선하게 하고 빵 뚫려. 그리고 자꾸 인간의 자꾸 구설수 같아. 그게 막아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 몸도 막 어쨌든 저 힘들어. 여기저기 아픈 게. 근데 그게 내려친 거예요. 엄마 내려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심란하고 왜 이렇게 죽겠지? 그 혼자 쫑얼쫑얼 대. 응? 그게 왜 그러는 건데? 본인 팔자 아시잖아. 응? 그 빌든 집안인데 하나님 찾고 있으니 대를 노리시소. 응? 엄마는 답은 하나야. 알죠? 좀 그러니까 벌려놓은 일은 오부지게 많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쉬고 싶어서 가게도 내놨는데 벌어도 안 오고 상가는 지금 받아놓은 것도 1년째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단지내 상가인데도 받아놓은 지가 1년 됐는데 지금 세도 안 나고 그냥 빈 상가로 그냥 있어요. 그냥 있고 내가 있는 것도 엄마는 답이야. 나가지도 않고. 엄마는 답이야 이게. 몰라 지금 자꾸 이렇게 빌어야 나간대. 엄마는 다 이게 답이야. 응? 이걸 이렇게 빌어야지만 가게도 나가고 상가도 나가고 그런다. 엄마 첫날 이게 답이다. 엄마 여기저기 가서 점을 봐도 똑같진 않아요. 보지도 않지만 가끔 오락 한 번씩 천불 날 때만 한 번씩 가끔씩 맞아요. 봐. 그럴 때 그냥 염분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지식하고 이렇게 때문에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이거였지. 호기심에서 온 거지. 호기심에서 왔어요. 솔직히 말씀을 호기심에서 온 거야. 제가 뭐 이런 게 저기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호기심에 아 저거 진짜 저럴까? 아닌데 사실 아닌데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호기심에서 온 거야. 호기심에서 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죠?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거기서 거기. 제가 한 두 군데, 여기 말고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아까운 데도 있었어요. 돈이 아까, 아이씨, 돈 뺏고 싶다. 내가 돈 10만 원 넣은 거 뺏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런 집도 있었고, 정말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데가 저 대전에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갔었어요. 거까진 가. 저는 좀 저기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있다가 저기 하면 가. 가요. 가면 어딘든 못 가겠어요. 어디는. 대전까지는 갔는데 야 내가 앉아서 보고 싶다. 웬만한 사람 엄마 못 나와. 안 나와. 내가 앉아서 보고 싶다. 나처럼 이렇게 줄줄 나와야지 엄마가 죽성이 풀리거든. 근데 아깝더라고요. 괜히 이름만 바꾸라는 소리 했었고
뭐 이태고 50년 동안 그 이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 이름을 바꿔서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요지는 그분은 이름을 바꿔라 이거였어요. 근데 내가 50년 동안 살았는데 이태껏 탈없이 살았는데 이름 뭐 이름을 바꿔서 바꿔? 뭔 영화를 볼기라고 그러나 그리고 저 10만 원 내가 도로 뺏어오고 싶어. 거의 10만 원이었거든요. 기름값하고 하면 내가 시간 투자한 거고 아 진짜 아깝다. 저도 10만 원이야. 진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절대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 없어요. 없고 직접 이렇게 봐서 해드리는 거고 오늘은 아마 엄마가 좀 답답한 게 좀 풀리실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논의를 하긴 했으니까 예. 엄마가 지금 반반 호기심 반 저감 반 오신 거야. 오신 건데 어떠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라고 느꼈고 제가 말씀 맞아요. 그냥 저는 제 점 제가 보고 있다고 네, 그 말씀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성당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마음 편한 데는 왜 사람들이 산에 가면 편하고 뭐 강에 가면 편하고 그런 거 있죠. 저는 절에 가면 편해요. 절에 가면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신 거야. 여기 있는데 오시면 아마 절에 가고 있는데 오시면 편하실 거야. 예. 이 키가 하나 겉으로 무늬만 그냥 가서 예, 하나님만 예, 찾고 예, 있어. 예.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하나님만 찾고 있어. 그리고 사업상 엄마가 사업상 하려니까 또 하나님 찾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마음 편한 데는 여기다 놓고 여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일이 풀리려면 일이 풀리시려면 한 번쯤은 비세요. 딴 데 다녔을 때 저한테 신 내린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보살님처럼 저한테 아까 뭐라 그러셨죠? 장사 대감 사업 그 대감. 말씀은 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죠? 예. 엄마가 신 받을 불릴 것 같으면 벌써 불렸어. 근데 엄마는 장사 대감이 할아버지가 김씨 집안 할아버지가 이 사업조로 돌리신 거야. 사업주로 내가 사업주로 장사 대감 사업 쪽으로 할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커라 이쪽으로 먹고 살아라 이쪽으로 돌리신 거야. 그래서 신 얘기는 많이 예. 했는데 대감 말씀은 처음 엄마는 대감의 장군줄이 세거든요. 내 점을 내가 보고 어리 가면 승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딱딱딱 나오면 아 그래도 속이 시원하다 그럴 텐데 그게 없었어 너태까지. 뭐 쓸데없이 이름만 바꾸라 뭐라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딱 막힌 거는 할아버지 대우를 해주셔야 돼. 할아버지 대우를 이렇게 해주시면 엄마가 소원대로 상가가 됐든 가가게 됐든 엄마 소원대로 촉촉촉촉 나갑니다. 근데 배고파. 엄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실은 나 배고팠거든. 목이 마르거든.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배고프고 목 말아요. 네. 한 끼도 안 먹어서. 근데 그게 아니 엄마가 안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고 웃자가 하는 소리야. 웃자가 하시는 거고 대감 할아버지가 엄마만 너태까지 먹었지 할아버지 대우는 안 해줬어. 사실은 그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저는 시부모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이제 친정엄마도 옆에 있고 이래서 노인들 두 분을 다 모시고 있어요. 어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제사까지는 챙기자니 어머니가 당신이 치매이시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산에 갔다 오고 그냥 이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될까 싶어요. 안 돼. 안 돼요? 재산 지낼까요? 지내셔야 돼. 할머니 재산대도? 시할머니 재산대도? 한 번에 모르시던지. 한 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른 제사를. 예. 할머니가 빠르잖아. 아니면 할아버지가 참 빠르잖아. 시할머니가 빨라요. 시할머니가 이번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제사 있고 할머니 제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 그러니까. 그러면 구하셔야 돼. 한 번에 오십시오. 한 분에 오셔서 저기 봐 대접을 받으십시오 해서 거기서 이제 어른분들 네 분이잖아. 네. 그럼 밖으로 네 개를 퍼놓으시면 돼. 구하시고 구하고 거기서 네 개를 이렇게 퍼놓으시고 창을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창을 차려놓고 한 번에 그 어르신들 네 개를 다 풀고 대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선소로 갔다 오셔. 그러면 돼. 제사가 한 달에 있고 이달에 있고 이달에 있고 복잡하니까 그런 거잖아. 여덟 번 지내거든요. 대단하네. 여덟 번이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거기를 한 번에 한 번에 받으셔. 여덟 번이면 밥은 여덟 그릇이에요. 여덟 그릇을 첫 제사를 그날에 다 몰빵하시면 돼. 그래서 좀 정리할 거는 좀 정리 좀 해볼까 싶어서 이제 어르신도 계시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제가. 힘들죠. 예,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을 하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몰빵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럼 백중날. 백중날. 백중날 있는 데 가서 하시면 돼. 그리고 당대만 지내고 그냥 백중날 할까요? 네, 그러셔도 돼. 당대만 하시고. 당대만, 그러니까 시 아버지만 지내고, 네. 시 할머니, 시 할아버지까지 지내지 말고, 당대 지내고, 백중날. 백중날 하세요. 지내고. 그러시면 돼. 그리고 이게 있어. 엄마가 이제 대감님, 할아버지를 대우를 해주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상들 다 풀어미기거든. 그러면 거기서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잡아들여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조상이 이제 딱 막혀있는 거잖아. 물론 제사를 지낸다고 조상이 안 막히는 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도 막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본인은 김씨 집안은 할아버지가 주장이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빌어도. 근데 할아버지를 장사 사업대가 엄마는 이 할아버지를 받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 할아버지를 대우를 해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엄마가 이제 처음이잖아. 네. 그죠?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지내주잖아요. 예.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을 해요. 나 10년 만에 한 번씩 해주던가 5년 만에 한 번씩만 해줘라. 그러면 엄마가 숨어서 장부를 해요. 그러면 막말 이렇게 엄마가 대접을 해줬어. 그러면 엄마가 1억을 벌었어. 그러면 1억을 엄마가 이제 막말 돼서 1억을 벌었어. 이제 막말 돼서 500을 들여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우를 해줬어. 그러면 1억 벌었어. 2억을 벌었어. 그럼 할아버지가 계속 벌게끔 해줘요. 계속 벌게끔 해주면 할아버지 못 대우 못 해줘요? 해줄 수 있죠. 해주죠. 당연히. 해주죠. 공짜가 어딨어요.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응, 맞아요. 공짜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를 성서 장부하게끔 해주면 정말 금하죠. 금하죠. 지금 엄마가 딱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를 대우를 딱 해주고 앞으로 3년만 딱 있어보세요. 지금 어차피 엄마가 삼자가 3년이 나가. 근데 올해 어려울 때 할아버지 그 상가를 일단 상가를 해결을 해야 돼. 대접을 하고 상가를 대접을 해 나가요. 나가고 내년에 좀 돈 좀 벌어. 그리고 내 후년쯤에 또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들은 엄마 몸을 친단 말이야. 몸을 쳤을 때는 그냥 삼재풀이만 해주세요. 그러면 걷더니 엄마 돈 차고. 저희 집에 삼재가 많아요. 또 누가 있어? 딸내미 올해서 뭐 삼재가 뱀띠, 예, 뱀띠, 닭띠, 소띠. 소띠. 소띠가 둘이에요. 소띠가 셋이에요. 친정엄마 소띠, 시어머니 소띠, 우리 딸내미 소띠. 삼재 빨리 풀어. 몸으로 치기 전에. 그런 걸 모르니까. 몸으로 치기 전에 산지 얼른 푸셔야 돼. 그리고 엄마가 자꾸 맥히는 거야, 그래서. 노인네들은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하신데, 뭐, 그런 뜻대로 안 되는 거고. 그건 하늘에 맥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뜻대로 안 되는 거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가 무슨 뜻이야? 소띠세요. 둘 다? 예. 그러면 70소띠, 80소띠. 80소띠. 83? 예. 두 분 다 83이에요? 예, 83이세요. 소띠, 어우, 대단한데? 고집들이 또 대단하시네? 예, 두 분 다. 응?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시네? 예. 응? 눈에 안 보이는 기싸움 하시네? 그러시거나 뭐, 마시거나 뭐. 한 분은 몸이 불편하고, 한 분은 치매가 있으시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뭐. 서로가 저걸 하시니까. 아이고, 근데, 근데 잘못하면 내년에 엄마가 복 입을 수 있어. 한 분 가셔. 그래 주면 감사하시고. 한 분 가셔. 편안하게 가셨으면. 근데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시고 있어. 갑자기. 제가 근데, 바라는 게 그거고. 딸내미가 소띠라고요? 네. 지금 스물셋? 스물셋? 네. 스물셋 소띠. 스물셋이 벌써 소띠예요, 선생님? 예. 생일은? 걔가 2월 24일. 2월 23일? 4일. 24일? 2시. 성은? 조. 조? 예. 어리 조씨? 한양조씨. 한양조씨? 예. 저도 조씨야. 예, 한양조씨. 난 창량조씨고, 소띠야. 소띠 안 좋아요. 엄마도 삼재고, 삼재가 넷이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장난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멀쩡히 학교를 다니더니, 간호학과 애들은 휴학을 안 해요. 휴학했어요. 그니까. 멀쩡히 다니더니. 멀쩡히 다니더니 이 얘기 저걸 해버렸죠. 죽기보다 싫대요. 죽기보다. 아이고. 그래서 싫어 그랬어. 머리는 좋은데, 이 얘기가 너무 사람에 치대는 게 싫은 거야.
그거에 시달리니까 싫어서 지금 휴학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오릴려는 이 얘기가 오릴려는 딴 걸 찾겠다. 간호학과 쪽 안 될까요? 이 얘기가 엄마가 이 얘기 간호학과 빨리 하려면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간호학과를 가야지만 신랑은 잘 얻었거든. 간호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안 갈라라 한다니까. 이 사람의 치대는 걸 싫어서. 예.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실습 나가서 사람이 시달리는 게. 그러니까 너무 넋비공처럼 여기저기 튀어요 애가. 예. 그래서 간호학과 애들은 무던해야 되는데 얘는 튀어요. 튀어. 예. 2월생이잖아. 2월생이 튀는 거야. 근데 이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야. 재우셔야지만 이 얘기 무사히 졸업을 해. 1년 쉬라고는 했는데 외국을 그냥 보내버릴까 생각했는데 그냥 안 돼. 하나 가 있으니까 외국 가면 안 돼. 외국 가 있으면 이 얘기 맘 못 잡아. 엄마가 더 걷잡을 수 없어. 여기서 잘 다독거리고 좀 풀어주고 다독거려. 그래야지만 이 얘기 맘 잡아. 그래서 하나가 외국을 나가 있어서 큰딸?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 큰딸은 시집 갔고 걔네들은 애기 안 갖는다고 그러는 애들이고 아들이 미사리 내국 나가 있어. 원숭이 때요. 잔나비 때? 예. 잔나비 때면 28? 28 됐네요. 5살 차이니까. 아유, 얘기도 오래 힘든데.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저 워킹 홀리데이 갈게요. 이래서 그냥 보냈어요. 생일은? 걔는 8월 30인가 걔가? 잘나기도 잘났네. 잘나기도 잘났어요. 얘기 올해 이 얘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잘났다는 표현은 생김이 잘났다는 얘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잘났어. 8월 29일 날. 8월 29일 맞아. 예. 생긴 것도 그렇고 능력도 좋아. 아, 제가 제일 못 믿어 하는데요. 근데 능력은 좋아. 여자가 안 끊겨요. 아, 장난 아니야. 근데 이 얘기야. 지 밥벌이는 지가 알아서 하겠어. 엄마가 잘라놓고 잘라놨어. 근데 너무 잘라놨어. 너무 잘랐어요. 너무 잘라서 진짜 여자들이 맨날 울고 찔고요. 어쩌면 좋아. 저 안 닮았어요. 저 안 닮아가지고. 아니야. 뭐 엄마도 미운상은 아니야. 나들냄 진짜 너무 잘라. 너무 저기했어. 너무 잘났다. 근데 걔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올리려면 힘들어. 그럼 다 그렇네요. 저희 집안이. 부셨어. 지금 엄마네가 내가 했잖아. 조상이 막혔다고. 조상이 막혀서 지금 자손들마다 다 바람이 부는 형국이야. 그래서 엄마가 내 대감 할아버지 대우 빨리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자손들 다 괜찮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 신랑 제일 중요한 신랑 좀 한번 봐주세요. 신랑? 쥐띠예요. 신랑이 쥐띠? 예. 각자 생활인데? 응? 쥐띠. 뱀띠하고 쥐띠하고 너는 너 나는 난데? 가정에 한 가정에 살아요? 예, 살아요. 대단한데. 예, 살아요. 쥐띠라고요? 3월 10일생이에요. 3월 10일. 10일? 예. 10. 10?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음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쥐띠면 60. 예. 60년생. 조씨시 되고? 네. 대단하시네. 한성질 하시네. 착하긴 한데 어쩌나 때로는 한승질해. 제가 죽어요. 한승질하네. 제가 저희는 안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개꿀을. 아예 엄마가 안 하지. 네. 이 승질을 못 져가지. 3월생이잖아. 네. 대단해. 이분 여기 아버지도 구설수 장난 아니야. 나가면. 아, 그래요? 이분 뭐 하셔? 나 저거를 하셔야 되는데. 일하죠. 아니 나라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라밥 안 먹으셔? 예, 안 먹어요. 그냥 노가다 해요. 노가다 하셔? 네. 야, 가방증이 깔맞나 보다. 네. 이분은 배웠으면 나라 권력을 먹어야 돼. 야, 아깝다. 응? 누구 말대로 인물이 아까워. 응? 이 사람이 진짜 배웠으면 나라 권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가정이 좀 어려웠어. 어렸을 때. 그래서 못 배웠어. 못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못 배웠어요. 이분이 자기가 배웠으면
진짜 한 대를 해먹는다 소리 나고 머리는 좋아. 그래도 못 배웠어도 머리는 좋아. 네, 그냥 측은지심 같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해서 별로 제가 난체를 안 하는 편이에요. 걔도 엄마가 그래도 저기 봐 서방 대우는 해주네. 엄청 해주죠. 지켜주시네. 네.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도 엄마 복으로 먹고 산다고 소리 나와. 대주가 있어도 복은 엄마 복으로 먹고 산다 그래. 모든 금전은 엄마가 자부지를 다 하고 있어. 네. 그냥 대주는 그냥 돈만 주면 끝이야. 네. 그냥 밥 먹고 자기가 잠시도 부지런해. 잠시도 쉬지를 않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 그니까 무당이지. 달래 무당이야.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맞아요. 여태까지 엄마가 본 중에서 아마 제일 속 시원할 거야. 시원하시네요. 시원하시네요. 제일 속 시원하실 거야. 네. 엄마 웬만한 보살 취급을 안 하잖아. 네. 이렇게 아유 씨발 나도 그 점은 나도 봐 이러고 나오시는 분이잖아. 성격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야지 현 비치는 거 염전을 보는 것만 말씀드린 것 뿐이야. 저는 욕 안 먹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그만큼 했어야 돼요. 힘든 돈이야. 요새 진짜 아닌 말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힘든 돈들이야. 그럼요. 그만큼은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우리도. 근데 욕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살님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어요. 너무 저는 쉽게 말들을 해요. 맞아요. 난 저는 쉽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점집 가는 거 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몸 아프면 병원 가고 머리 아프면 마음 아프면 정신과 가지 않느냐. 그냥 가서 누군가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상담한다고 생각하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정신과 상담하면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너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주저리 니 떠들고 나오면 속은 시원하지. 네 속마음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냐. 맞아. 그러니까 그 돈 5만 원 아깝다 이러지 말고 나는 가. 어디든 가.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가. 주변에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마음 내키는 집 있으면 들어가서 봐. 하느님도 그 정도는 용서해줘. 그냥 하느님도 용서해줄 거야. 가서 절하는 거 아니고 가서 정신과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얼마나 좋냐. 정신과 너 가봤니? 가보면 그 선생님이 그냥 대답만 고개만 끄덕끄덕 해. 근데 거기선 가끔 맞장구도 쳐주잖아. 맞아. 가. 두려워하지 말고.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인 거거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처럼 진짜 하나님 생기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엄마밖에 없을 거야. 그게 솔직한 거야 진짜. 솔직한 거 션션하네 엄마도.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 믿어요. 믿는데 안 좋은 거 있으면 풀어내고 풀고 그냥 하나님 또 가. 난 이런 소리를 해요 저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죠?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나 안 좋은 거 있으면 풀어내고 다시 하나님 믿어요. 어차피 근데 풀어내는 건 하나님은 못해 사실은. 그죠? 그렇군요. 근데 내가 죽을 고비는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나 죽는다고 하나님이 어서 오시다 하는 아니야. 그러니까 풀어내고 하나님 다시 믿으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답이고. 그렇잖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이야. 우리에도 무당이지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악은 죽을 거는 넘어가야지. 죽을 거는 막아 넘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진짜 자존심이 강해서 보면 엄마 같은 분들 자존심 너무 강해. 누구한테 가서 얘기 못해. 친구들한테 얘기 못해. 존심 상해서. 그러나 이런데 와서 보면 내가 몇 마디만 해줘도 엄마 마음만 알아줘도 터놓고 얘기하면 속은 천하거든. 다시 볼 거 아니고 솔직히. 속마음 내가 저기 가서 어디 가서 번짓 저기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가 그러려고 가면 속 시원한 데가 없다는 거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리 바꾸고 앉으고 싶은 거야. 바꾸고 앉으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은 그래도 잘 오셨어. 예. 그죠? 예, 어쨌든 제가 의문 품었던 거는. 궁금한 건 풀리셨죠? 짜고 오셔서. 짜고 오셔서 아니다. 네, 믿으셔. 무당이 달래 무당이 아니야. 그죠?
무당이 달래 무당이 아니야. 엄마하고 참 점사 보다 보니까 재밌네. 엄마도 저기 화끈하고 나도 점사 보는 게 엄마에 대해서 쫙쫙쫙쫙 엄마 속을 다 깨뜨려 주니까 엄마도 속 시원하고 편하시죠? 예, 편하고요.